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루발리 하우스 1호점의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인부들의 숙소 그리고 지하수 파는 과정까지 이제 같이 보여드렸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부터는 이제 기초공사죠.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기초공사를 할 때 먹선으로 땅을 파야 될 곳을 표시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먹선을 쓰지 않고요, 이렇게 실로 표시를 한 다음에 철근 기둥이 들어가야 될 곳을 보통 1m에서 1.5m 파는 곳도 있지만, 지금 이 현장처럼 2층 집 이상의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 곳은 2m에서 2.5m, 깊게는 2.5m까지 파고요. 몇 미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바닥에 딱딱한 지층 구조가 나올 때까지 보통 파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은 2.5m까지 파니까 꽤 딱딱한 지층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파서 기둥을 심을 수 있는 그 크기만큼 이제 판 상태고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난 다음에는 바닥에 버림 타설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시멘트를 일부 타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철근 배근을 해서 기둥을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이 기둥 이름을 짝깔 아얌이라고 그러는데요. 짝깔 아얌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면 닭발입니다. 생긴 게 어떻게 보면 좀 닭발처럼 생겼어요. 왜냐면 바닥은 넓게 돼 있고 이제 기둥은 이제 길쭉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닭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여기서 짝가라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둥을 심어주고 기둥을 고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타설을 합니다. 콘크리트를 부어서 타설을 해주고요. 이게 하루가 지나면 이제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철근 기둥을 이제 타설을 해야 되니까 버키스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거푸집이죠. 거푸집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판이랑 이제 나무 각목들을 이제 대서 이제 거푸집 작업을 하고 그 안에 다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이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물과 그리고 모래 그리고 자갈 그리고 시멘트가 들어가야겠죠. 요거를 아주 적절한 황금 비율로 섞어서 이제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거푸집을 뜯어내서 보면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둥이 들어가야 될 곳을 전부 다 이제 타설을 해줬습니다. 자, 이 타설이 완료가 되고 나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제 또 파줘야 됩니다. 땅을 파서 이 판 땅 아래에 이제 바위죠. 바위를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바위를 묻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버림 타설을 해주고요. 그 버림 타설을 하는 이유는 이제 바닥을 딱딱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바닥이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딱해진 버림 타설 위에 아주 큰 바위들을 이렇게 던지고요. 뚝강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이제 전문 인력이죠. 기술자들이 이제 아주 멋지게 테트리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테트리스 기술이죠. 일반 잡부들은 이 본다시라고 하는 이 작업을 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테트리스를 잘 해서 빈 공간은 시멘트로 또 메워주고요. 이렇게 마지막 마감은 아주 마른 목골이라고 할까요? 마른 목골로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위에도 예쁘게 이제 시멘트 미장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줄기초를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초 작업, 기둥과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바닥을 잇는 이 본다시라고 하는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열심히 구덩이를 많이 팠죠? 많이 파고 콘크리트 타설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줄기초죠, 일종의. 그래서 배근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배근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 배근들을 또 이제 타설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거푸집 작업을 이렇게 나무로 합판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거푸집 작업이 끝나면 시멘트를 부어서 이렇게 타설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 타설을 잘 해야 이 위에 나중에 벽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거푸집을 뜯어내고 나면
줄기초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일단 가장 기초의 기본이 되는 공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요 줄기초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안에 있던 빈 공간에는 이제 옆에서 팠던 흙으로 이제 어느 정도 메꿔주고요. 그리고 벽돌을 쌓아 올리기 전에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제 파이프 공사입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파이프는 이제 물이 나오는 깨끗한 물이 나오는 수도 파이프가 있고 오수 파이프가 있잖아요. 오수 파이프 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본다시 기초 아까 바닥 기초죠. 바닥 기초 공사를 하기 전에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 어느 정도 이제 배관을 밑에 묻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 하는 공사가 바로 생활 용수죠. 생활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이 파이프 작업을 어느 정도 미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관을 뽑아놔야 나중에 이제 바닥 공사든 아니면 위로 2층으로 올라갈 관들을 미리 뽑아놔야 되거든요. 자, 요게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열심히 벽돌 조적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적 공사도 일반 데모도들, 잡부들은 이렇게 벽돌을 나르는 역할만 하지 쌓는 것은 반드시 기술자, 여기선 뚜껑이라고 하는데요. 뚜껑들만 요 조적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잡부들한테 맡기면 아주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곡선의 느낌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타서 이렇게 올려야 반듯하게 조적 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1차적으로 조적 공사가 완성이 됐고요. 자, 1층에 1단계 조적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1층 조적 공사 위에 이제 창문이나 문이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도 기둥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철근을 넣고 그 다음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또 한번 타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창문이나 아니면 문 윗부분이 처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철근을 넣어주고요. 그 위에 다시 1층에 2단계 조적공사를 해서 이렇게 위로 다시 한번 쌓아주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1층에 2단계 조적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난 후에 앞부분에 저희가 이제 차고가 있는데 차고 부분에 저희가 2층 테라스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설계도상. 그래서 이 설계도상 테라스 부분을 크게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서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조적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위에 기둥과 기둥을 잇는 거죠. 그래야 벽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둥과 기둥을 또 한 번 이어주는 철근으로 배근을 해주고요. 여기서는 링발록이라고 하는데요. 그 배근을 해주고 다시 거푸집 작업을 거친 후에 이렇게 타설을 해주면 이제 1층 조적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아직 이제 타설이 안 된 곳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멘트를 위로 올려서 이제 타설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서 드론 샷으로 보면 이제 아주 예쁘게 정갈하게 타설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1층 조적 공사와 링발록 요 기둥을 잡아주는 철근 배근 타설 공사가 다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2층 바닥 공사를 하기 위해서 2층 바닥에 이제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배근할 철근들을 2층으로 이게 바로 진정한 노가다죠.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힘을 합쳐서 올려주고 이제 각 작업할 인부들은 이렇게 2층으로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2층 바닥 공사를 할 때 거푸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합판으로 밑에 깔고 그 위에 이제 철근 배근을 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합판을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철판을 이제 밑에 바닥에 깔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철근 배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근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2층 바닥 타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공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반 자동이죠.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몰런이라는 기계에 이제 재료를 넣고 믹스를 한 다음에 일종의 이제 리프트로 위쪽으로 올려주면 위로 부어서 타설을 해주게 되는데 레디믹스죠. 레미콘을 왜 안 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레미콘을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요. 동네에서 레미콘 차가 들어오면 이제 동네 길이 망가진다고 못 들어오게 해서 안 쓰는 겁니다. 일부 작은 현장에서는 이렇게 리프트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제 노가다로 위로 올려갖고 이렇게 타설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각 층마다 40평 40평 총 건평이 80평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해갖고는 아침부터 이제 밤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가 리프트라는 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반나절 만에 타설을 끝냈고요. 이 요즘이 우기철이라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 2층 공구리 치는 날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비가 안 왔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죠. 여기까지가 저희 현장에 지금 2층 바닥 공사까지 완료된 모습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이제 2층 조적 공사도 다 끝났고 이제 지붕을 씌울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편집이 제가 이제 빨리빨리 하지 못하는 관계로 공사 현장 모습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나중에 편집을 해서 다음 공사 진행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니 판매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영상 공유하면서 이렇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빠이 줌빠.